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요리왕 비룡입니다. 하여튼 가봅시다. 요리왕 비룡 인성. 그죠, 새우 한 마리를 통째로 기름에 던져놓은 꼴 아니냐. 먹어보면 알아? 좋다. 한 입만 먹어주마. 와삭. 죽었어? 요리왕 비룡이 독살이 나와요? 새우 알러지야? 음식이 왜 갑자기 터지냐? 쟤도 결국 중국인이었네. 모르겠네. 새우 안에 전기 충격기를 넣어 무찌르는 내용이라고요? 아니 이게 터지면 안 되는 것들이 다 터진다더만. 와, 요리로 이길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폭탄을 넣어가지고. 와 진짜 무서운 새끼네 이거. 와가지고 큰일 날 새끼네. 홍익길의 요리왕 비룡. 지난번에 반찬으로 두부 깐풍기 나갔는데 평소 한마디도 안 하는 정말 조용한 치매 어르신 한 분이 깐풍기 드시고 나만 보면 거림. 선생님들도 저 어르신 저렇게 들뜬 거 처음 본다고 함. 치매 걸리시기 전 엄청 큰 중국집 사장이었다고 함. 계속 붙잡고 뭐라 뭐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음. 닫힌 입을 열었다고 요리왕 비룡이라고 불러댐. 아니야, 엄청 맛있는 게 아니라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깐풍기는 닭으로 만드는 거라고. 야 그러네 진짜. 두부 깐 진짜 열받았네. 네가 만든 두부 깐풍기 존나 신선해서 밭에 심으면 콩 알리겠다. 비티광 비룡. 아 흐흐 안 들키려 했는데 옆에 따까리한테 신호 줘서 풀리게 하기. 이젠 저항도 안 함. 그냥 풀게 두네. 진짜 숨길 생각이면 튼튼하게 가리고 다닐 텐데 일부러 느슨하게 묶고 다니다가 사람들 앞에서 마크 드러내면서 아 숨기려고 했는데 흐흐. 당황하는 척 기만함. 비룡이 진성 비티긴 이유. 비룡이 입고 다니는 평상복은 사실 특급 주사에게만 주어지는 옷이다. 같이 합격한 아미 요리사는 합격 당시에 한 번 입고 안 입지만 비룡은 주구장창 저옷만 입고 다녔다. 즉 어깨 표식을 가리고 겸손한 척 하지만 사실 온몸으로 어필하고 다닌 셈이다. 안 된 새끼죠 진짜. 여러분 나 이런 거 있다 실제로. 내가 이거 얘기해줬나? 나 이거 찾았어. 그 우리 세탁소 아저씨가 이거 두 번이나 찾아줬다. 이게 포에프 배지라고 그 마술사들 중에 세계대회 우승한 애들끼리만 가입해가지고 약간 옛날에 우리끼리 다 헤쳐먹자 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술사들끼리는 이 배지를 차고 다니는 애가 있으면 아 얘는 좀 치는 애구나 이걸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애인데 마술 진짜 X도 못하는 새끼들도 이제 얘네 이 잘했던 마술사들이 다 죽었어. 나이가 이제 많아져가지고 이제 이거 역사적인 사실만 알고 아주 그냥 뭐 할 때만 되면 으쓱으쓱하고 이거 보여주려고 막 아우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차고 다닙니다. 이제 요리왕 비룡에서 사쿠라보다 더한 년. 사쿠라보다 더하기는 진짜 쉽지가 않던데. 그 나루토에 나오는 사쿠라 그 누구야 평경장도 타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저게 뭘로 보이니? 저거요? 나루토 사쿠라 아닙니까? 아 사쿠라 진짜 족같더라. 뭐 둘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있을 만큼 좀 유란의 엄마 해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때 사쿠라를 뛰어넘는 희대의 샹냐님. 요리왕 비룡 본 사람 저 등장인물을 모를 수가 없음. 가면 요리사 정식 더빙한 이름은 황호인데 가면을 포함한 전신을 황금빛색 각주로 무장했음. 스토리는 몰라도 이 인물은 무조건 한 번씩 봤을 때 강렬하고 무시무시한 가면의 눈매와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풍기며 중국 무쇠 웍처럼 무게있고 중후한 목소리로 문 남성들의 마음을 홀리는 멋진 빌런이었다. 애니메이션 내내 이 가면 요리사를 능가하는 포스를 뽑는 빌런은 단 한 명도 없었음. 오프닝에도 나오고 이 가면 요리사는 과거 유란의 어머니 해미를 매우 좋아했는데 같은 요리사 동기인 장룡, 비룡 스승과 해미를 차지하기 위해 요리 대결을 함. 서로 친한 동기였고 성격하자 없었던 두 인물은 공정한 대결을 약속하며 대결에 들어감. 근데 이런 X가 요리에 쓰는 바닷가재 사이에 독이 든 바늘이 숨겨져 있었음. 개새끼. 가면 요리사는 백타 장룡이 사랑에 눈이 멀어 요리사의 혼을 저버리고 치사한 술수를 부린 것이라고 확신. 찰나 초극장. 그것도 재료 손질도 못하고 독에 당했지만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티며 대결을 이어감. 하지만 1라 2라 전부 털립. 이미 승부가 결정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3라 승부에 임하지만 결국 이 때문에 가면 요리사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쓸려서 요리계에서 사라져 암흑 요리계로 들어가 모진 고문과 훈련을 받으며 암흑 요리사가 됨. 그리고 비열한 계략으로 장룡과 유린 각 원로들을 독으로 해치우는데 성공하지만 비룡에 의해 저지당함. 그리고 깨어난 장룡에 의해 일의 전말이 밝혀지는데 말을 읽고 보니 장룡과 혜미는 이미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는데 엄격한 혜미의 아버지 때문에 장룡의 신들력 검증을 위해 요리 대결을 했던 것. 하지만 장룡이 질까 두려웠던 혜미가 황후의 바닷가재 안에 독이 든 바늘을 넣었던 것이었다.
그럼 왜 그때 안 말하고 지금 말하는 거야? 라는 말에 장룡의 대답. 매우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이랑 결혼하는 게 싫어서 재료에 독반을 넣었다는 사실이 알았다간 매우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알아챈 장룡이 모든 잘못을 자신이 뒤집어쓰는 빌드를 탔던 것. 그리고 혜미가 병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사죄한다면서 미안하다고 꼭 황후에게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함. 베개로 바로 얼굴 눌러가지고 아 조커에서 봤습니다. 베개 마렵네. 어우야.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현타로 불길에 몸을 던지는 가면 요리사. 미친년이네 진짜. 와. 아까 메인 빌런이 얘 아니야? 가면 요리사는 빌런이 아닌데? 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빌런이 잘못됐는데? 야 근데 이 스토리가 되게 맞냐? 아니 식객 영화에서도 이게 원래 그 메인 스토리잖아. 그 오봉주랑 성찬이랑 둘이 요리 대결하는데 보거로 대결하는데 그 오봉주라는 애가 그 독을 그 성찬 요리 쪽에다가 발라놔가지고 심사위원들 그거 먹고 허리가 활처럼 휘고 흰 거품을 물어버려 뽀까뽀까 해가지고 그런 약간 스토리가 많은가 보다 요리 쪽에. 신기하네. 요리왕 비룡으로 보는 가짜 광기, 진짜 광기, 가짜 광기, 진짜 광기는 이런 게 되면 왜 요리를 하지? 태양의 서커스 이런 데 가면 돈 더 많이 받을 텐데. 다른 일을 찾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잘 되면. 제일 열받았던 게 내가 분명히 요리왕 빌룡룡 관련돼서 되게 재밌는 글을 그때 보고 내가 저장을 해놨거든. 그래서 아 이거 방송 때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아무리 찾아도 그 글이 없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간 글도 지워지나 봐. 뭐 저작권이나 아니면 다른 이슈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이 먹고 보니 정말 대단한 인물. 즉 지금의 중화요리의 모든 면점 기술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백라가에 당도한다 하는 전설의 면점 일족이지. 1600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있는 요리 집안의 후계자 백라가 최후의 1인 면점킹 라콘. 이미 100살이 넘었고 황제마저 인정해서 벼슬을 줬다고 하는 실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음.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더 공부를 하기 위해 모든 걸 내던져버리고 암흑요리계로 이적. 나랑 비슷한 사람이네요. 나도 흑마술 얘도 흑요리 뭐 이런 건가 보네. 승부 후 나이 출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따지고 실력과 발상만으로 천봉을 인정한. 중국전도 요리 수행에 여행을 떠나겠다. 이 한 세기 동안 아무래도 난 우물한 개구리였던 것 같고 그 이후 천봉을 보고 난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라면서 다시 중국을 떠돌며 요리 수행을 떠난다고 합. 나이, 지위, 가문, 실력 뭐 하나 더 공부할 필요가 없는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 이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님. 주인공도 이런 성향이지만 10대 초반이란 나이를 생각하면 백라가 라콘 쪽은 진짜 엄청난 새끼. 훌륭한 사람. 이 사람 빌런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되게 그러니까 주인공 빌런처럼 그려놔가지고 그렇게 보인 거지. 훌륭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아주?